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징어 진미채 강정을 한번 해볼게요. 닭 강정은 많이 있는데 진미채 강정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. 같이 해보실까요? 튀김옷은 좀 얇게 하기 위해서 반죽은 좀 묽게 할게요. 바삭바삭 잘 튀겨졌네요. 와, 오징어 튀김보다 더 맛있어요. 진미채 강정 완성입니다. 예쁘게 한번 담아보세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엄청 맛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